알겠습니다. 요약집을 또 펴시면은 15번은 5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50페이지 펴시면은 50페이지 보시면 주택의 여가작용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게 이제 15번은 일단은 좀 어렵게 좀 다가오신 게 요게 이제 책에는 저자분이 잘 쓰셔서 요즘은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15번에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이제 4번하고 5번이 좀 어려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천천히 들어갈게요. 이건 이제 예전에 이제 출제가 돼서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면 나오는데 요약집은 50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입니다. 여가과정. 자, 일단 지역지구제랑 약간 이건 비용이 틀린데. 자, 일단은 반짝반짝 새주택이요. 고가주택. 상위계층이고. 자, 얘가 이제 하위계층으로 바뀌는 게 하향여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저가주택으로 바뀌어서 하위계층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무슨 여가죠? 하향여가. 하향여가 되고, 자, 얘가 재건축, 재개발되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죠? 그럼 상향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자, 다음 중 여가작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이게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했다고 이제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면은, 저가주택은 지어요? 못 지어요. 그럼 하향에 대해서 받아먹겠죠. 그죠? 그럼 정부가 이 저소득한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향이 되면서 단기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가격만 올라가요. 그럼 장기 가서는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저가주택 양이 공급량이 늘어간다는 건 위에서 하향이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거든요. 자, 그럼 위에가 고가주택이 원래 10채였어요. 몇 채였다? 10채. 두 채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게 신축이 금지될수록 더 많이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1번 저가주택의 주택보조금이 지급되면 장기적으로 저가주택 양은 보조금 지급 전보다 동일해집니까? 더 양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더 증가하겠죠. 하향여가로. 그러면서 자, 고가주택이 하향여가로 고가주택에 대한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자, 단기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그럼 10채에서 8채로 되니까 공급이 감소했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니까 단기는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장기는 고가량을 늘리겠죠. 그 고가가 하향이 되면 고가에 대한 임대료가 상승해버려요. 그럼 장기에 가서는 그냥입니까? 고가의 양이 늘어납니까? 그럼 주택 건설업체의 가동률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진입해서 고가의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 우리가 맞는데 비용이 그냥이요? 예전하고 일정해요. 그러면 똑같이 두 채만 생산합니다. 그죠? 그러면 8채에서 10채로 오니까 그냥입니까? 양이 원래대로 갑니까? 공가주택의 임대료와 고가주택 양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겠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두 채가 하향해 버리니까 저가주택 양이 전체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겠죠. 4번이 정답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위기가 지금 안 좋아서 다시 갑니다. 자, 지금 두 채가 모자르잖아요. 근데 두 채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는 늘어났으니까. 늘어났어요. 고가를 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두 채가 아까 모자른 상태에서 두 채를 져야 되죠? 그럼 비용이 일정하다면 딱 두 채만 집니다. 그럼 그냥요 다시 원래대로 왔어요. 고가가 임대료와 고가주택 원래 수로 돌아간 거죠. 그런가요? 그럼 내려간 두 채만큼 저가주택 양 전체에 차지한 비중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3번 상향여가 됐다는 것은 저가 수요가 늘어납니까? 고가가 늘어납니까? 저가 주택 수요가 감소했을 때 봤을 거죠. 자 5번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이 발생한 건 시장의 실패가 아니죠. 그럼 시장이 자원배분이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건 시장의 실패거든요. 그럼 시장 실패 때문에 그래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낮은 소득 때문에 그렇지
시장이 자원 배분의 길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건 X라는 거죠. 4번이 맞죠? 이렇게 좀 어려웠었고요. 여기가 기출이 옛날에 되셨어요. 근데 지금은 좀 끊겼습니다. 근데 지금 해드리는 거는 어차피 끊긴 거는 예전에 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79페이지로 가셔서 자, 외부 효과의 트렌드가 요즘 그래요. 사회가 유리하면 정이고 사회가 불리하면 부예요. 그죠? 그러면 1번 사적 병이 사회적 병을 초과했죠. 그럼 개인적인 병이 많으라고 사회적 병이 작으니까 사회가 유리하니까 정이죠. 그럼 과소생산 맞죠. 2번 외부 효과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지조기치 고정성과 인접성과 논리적 근거가 할 수 있고요. 자,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서 시멘트 공장이 정부와 규제를 했어요. 그럼 규제를 하게 되면 시멘트 공급을 해요 안 해요?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원자재 값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주택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그럼 주택 공급이 감소하니까 양은 줄고 가격은 올라가겠죠.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외부 효과 자체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또는 무인승차 문제와 같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겠죠. 자, 5번. 사회적 편이 크다는 건 사회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정입니다. 긍정적이죠? 그럼 님비가 아니라 핀피현상이라고 하셔야죠. 5번이 정답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 여가과정의 비용하고 이 지역지구제의 비용이 틀려요. 81페이지로 가시면은 81페이지의 밑에 지역지구제 효과라는 단기와 장기라는 게 있죠. 요건 이제 설명해 볼게요. 요 17번이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81페이지입니다. 지역지구제. 자, 스토리를 볼게요. 자, 이렇게 지역지구제를 실시합니다. 그럼 주택과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막 폐소를 내려보내요. 자, 이건 정의 복합입니까? 부의 복합입니까? 시장이 실패죠. 그러면 시장 실패를 제거해서 아예 감소시켜서 공장을 주거전용주로 바꾸죠. 근데 단기와 장기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단기적으로 부의 복합에 제거되면 수요만 증가를 합니다. 이게 쾌적성이 증가하니까 주택 수요만 늘어나죠. 근데 공급은 불변이에요. 그러면 가격만 올라가요. 가격만. 그러면 가격만 올라가니까 기존 공급자가 초과율을 얻겠죠. 기존 공급자가. 그러면 기존 공급자가 초과율을 얻었다는 것은 지역지구제가 실시하기 후입니까? 그 전입니까? 그러면 사후적 독점이에요? 사전적 독점이에요? 그 위치를 먼저 점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자, 정확하게 공급이 불변이라는 것은 저량이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가격이 껑충 뛰어서 3억인 든 게 5억으로 껑충 뜁니다. 자, 그러면 신규로 기업들이 진입하겠죠. 그러면 장기는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럼 누가? 신규 공급자가 초과를 얻겠죠. 근데 신규 공급자가 초과를 얻는다는 것은 자, 신규가 정상위험만 얻습니다. 초과율을 얻어요? 정상위험만 얻어요. 그럼 사후적 독점은 독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독점이라는 문제는 사전적 독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재벌이 보통 아들이 부자면 그냥요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래요. 아버지가 부자. 아, 그럼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용도 지정의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이 아니에요. 사후적 독점은 투자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이미 이치에 대한 이점이 가산됐죠. 초과인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장기적으로 그냥요 공급량이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정상위험만 먹어요. 그럼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독점은 사전적 독점이며 그 문제는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는 거죠. 독점은 단기에만 발생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은 82페이지 나와 있는 게 3, 4, 5번인데 이게 어려워요. 들어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3번에는 주택산업의 비용 증가, 비용 일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생산비용이 일정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럼 생산비용이 일정하다는 것은 단기와 장기가 주택 생산하는데 똑같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단기는 어차피 주택이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준주택이어서 수요만 증가했죠? 그럼 가격이 3억에서 5억으로 껑충 뛰었죠? 근데 장기는 그냥이에요. 신규 기업이 들어와요. 신축이 늘어나죠. 그러면 장기는 다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공급은 안 증가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비용이 일정하다면 옛날에는 주택 1억 들어갔는데 지금도 1억 들어간대요. 그러면 3억으로 오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이 원래 들어옵니까? 그래서 비용 일정일 때는 장기적 공급 증가해서 가치는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은 단기의 생산비하고 장기 생산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점을 연결한 곡선이 장기 생산비 곡선입니다. 그럼 장기 공급 곡선이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랑 점을 연결하면 수평이 되거든요. 여기. 그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시멘트 자재값이 우리가 보통 건설에서는 비용 증가 산업이 일반적이죠. 시멘트 값이. 자, 그럼 따라합니다. 아까 단기는 공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기준주택이죠. 그러면 우리가 수요만 증가하니까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가격 아주 잘 외우십니다, 그죠? 장기는 공급이 늘어나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용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요. 옛날에는 1억 들어갔는데 지금 2억이 들어가요. 그럼 원래보다 높아지겠죠, 가격이. 그럼 가격이 원래 수준이다, 높아진다. 높아지죠. 그럼 이 생산비 곡선이 우상향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연결하는 곡선이 생산비 곡선이라고 그래요. 장기 곡선. 이해하셨습니까? 자, 비용 감소는, 자, 비용 감소하는 사람은 잘 안 나타나겠죠. 근데 비용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기는 공급이 안 되고 장기만 공급이 되잖아요. 그럼 단기는 그냥입니까? 가격만 올라갑니까? 올라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3억에서 5억으로 껑충 뛰죠. 근데 장기에서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늘어납니까? 그럼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이야 생산비용이 줄어들어요.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가격이 원래보다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하향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공통점은 그냥이요. 공급은 다 증가해요. 그래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따보세요. 공급은 증가. 자, 나머지는, 자, 따보세요. 비용에 따라간다. 자, 이건 비용이 일정하죠. 그냥입니까? 원래로 갑니까? 수평이고. 비용이 증가하죠. 그냥이요. 원래보다 높아요.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이고. 자, 이거 감소하죠. 원래보다 낮고 우하향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지역지구에서 어렵게 떴던 문제였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요약집에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나왔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게 끊겼어요. 끊겼는데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는 다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되셨죠? 근데 18번 문제는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다 체크할 수는 없고요. 요약집에만 적어놓으세요. 89에서 98입니다. 89에서 98. 다 찾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넓죠. 자, 1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4번입니다. 1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 그래서 가격이 있으면은, 자, 여기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자, 요 시장 가격보다 규제를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야지만 되죠? 그래서 2번이 기출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가격 이상 이하. 이하로 가격 설정해야 그들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죠. 그런가요? 자,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진다는 건 탄력적이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갚아는 건 탄력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자, 여기 이제 수요고 얘가 공급이고 얘가 공급이고 얘가 수요라면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떨어뜨리게 되면 당연히 공급자는 더 줄이려고 하고 수요자는 더 늘리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비타라 쪽일 때는 공급을 8개밖에 못 줄이고 수요는 12개를 늘렸대요. 그럼 초과 수요가 4개밖에 안 벗어났죠. 그런가요? 탄력적인 개념입니까? 더 많이 줄입니까? 수요는 더 늘리겠죠. 그럼 얘가 2개고 얘가 만약에 20개라면 18개만큼 모자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탄력적일수록 그냥이에요. 더 초과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수요만 탄력적일 때 공급도 탄력적일 때 둘 다 탄력적일 때 초과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러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정부의 공공임대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단기적만 다 혜택받겠죠. 그죠? 단기적 사적시장 임대료 하락 공적시장 및 사적시장 임대주택 세입자 모두 혜택을 주겠죠. 그런가요?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자, 조용하다는 건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9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셨습니까? 그럼 거기 보시면은 공공임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사적시장과 공적시장 나열되죠. 그럼 읽어볼게요.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 시장이 무슨 시장과 무슨 시장으로 분리됐어요. 사적과 공적. 사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단기적으로 사적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하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결과 효과는 둘 다 혜택이 있다는 거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럼 3번에 모든 사람이 사적시장 임대료 하락으로 공적시장과 사적시장이 모두 혜택 주는 건 어디다? 단기에만 혜택 줘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가야 되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자, 근데 장기로 가서 어떻죠? 장기 전 사적시장의 임대료 공급이 감소하죠. 임대료가 원래대로 올라가 버리겠죠. 그럼 임대료 경감 혜택은 공적만 혜택을 갖겠죠. 사회 전체 정량은 별번이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맞죠. 4번이 장기예요. 그럼 장기는 공적 혜택 받죠. 그럼 공적에 있는 놈들은 혜택을 본 거예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 하락에 이중가격을 형성하지만 그죠? 공공의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혜택을 본 거죠. 그럼 사적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겠죠. 그런가요? 정답 몇 번? 4번. 자, 여러분들 단비장탄 하시잖아요.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장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죠? 어떤 지역이. 그죠? 거기에 단비가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규제 시 공급이 단기는 비, 장기는 탄 이렇게 가셔야 되죠. 그런가요? 자, 19번도 쉬웠어요. 요약집으로는 101페이지를 적어 놓으시고 자 일단 천천히 갈게요. 너무 쉬우니까 쓰러지는데 가볼게요. 자 1번 조세에 대한 옳지 않은 거 양도세 증가하면 동결효과는 얼어붙잖아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상승하죠. 2번이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 토지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토지용 특정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동일세율을 해야 돼요. 용도에 따라 차등과세를 해야 돼요. 그러지 올바른 대로 가겠죠. 자, 3번은 수요를 완전 탄력으로 고치십시오. 왜? 수요가 완전히 유리해야 얘가 안 부담하겠죠. 그래야 재산세 부과하더라도 재산세 부과한 것만큼 임대료 변화는 없게 된다가 되겠죠. 완전 탄력적이니까.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 완전 비가 아니라 완전 탄력적일 때가 되겠죠. 3번이 틀렸나요? 자, 4번이 헨리조지 이론이죠. 헨리조지는 공급이 어떻대요, 토지가. 그러면 공급을 줄이지도 못하잖아요. 세금 부과하더라도. 못 줄이니까 또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겠죠. 자, 조세 부과 감면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겠죠. 3번이 정답인가요? 20번 문제는 좀 계산 문제가 그것도 기출인데 요령이에요.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퍼센트가 없어요. 힌트를 드리면 자 이건 117페이지 참조하시는데
자, 이거는 표준 편차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표준 편차 다 지워주세요. 표준 편차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고 매입가액과 기대 수익률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가 천억이잖아요. 천억. ABC. 그러면 비중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A 가격이 매입 가격이 얼마예요? 200억. 그럼 20%라고 적으십시오. B의 가격은요? 300억. 그럼 몇 퍼센트? 요게 이제 우리가 핵심 포인트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500억. 그럼 50%죠? 요걸 기대 수익하고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표준 편차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폰트 부동산 펀드 기대 수익이니까 그런가요? 그럼 요거 10% 곱하는데 야매로 가지 마시고 그냥 오리지널로 가세요. 그죠? 0.2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 2%가 되겠 0.2%가 되겠죠. 자, 요건 수익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16이죠. 그럼 0.3을 곱해 보세요. 16에다가 4.8 나옵니다. 4.8 나오고 자, 50%죠? 자, 50%는 22%의 반이에요. 그럼 11%가 되겠죠. 그럼 합치면 17.8%.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죠? 그래서 몇 번 정답?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출특강 때, 자, 곱해서 더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금액으로 나오면 퍼센트로 고쳐야 된다는 거를 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쉽게 내면 되지만 좀 안 풀어봤던 걸 풀어온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3번이 정답인가요? 정답이고. 21번에다 발표.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됩니다. 21번은 뭐 거의 시험 문제, 포트폴리오는 기출문제 키워드예요. 그래서 요거는 116으로 적어 놓으시고.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을 가져오는 거. 1번에 왜 들었을까요? 체계적 비계를 제거시키죠. 그래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할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자산의 비체계적 위험까지 제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이 맞나요? 부동산은 지역적으로 부분 시장이니까 지역별로 다르고 종류별로 분산되니까 위험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2번이 맞고요. 자, 두 개의 자산이 마이너스일 땐 좋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위험 분산 효과가 작게 나타난다, 크게 나타난다.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차별 보고서는 아래로 블록합니다. 위로 블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Y축이고요. 기대 수익률이 있다면, 자, 요게 위험이었어요. 그럼 투자자에 대한 위험의 태도가 무차별 보고서는 위로 블록이다, 아래로 블록이다. 아래로 블록해서 번지 점프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럼 동일한 위험에서 저는 1억 주면 번지점프 뛸게요. 전 2만원만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자 얘가 그냥입니까? 더 달라고 합니까? 더 요구하니까 회피도가 높죠. 오히려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차별 곡선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아래로 오목이 아니라 볼록이라고 그래요. 볼록. 볼록. 오셨나요? 그래서 위험 쪽으로 등을 돌리죠. 자, 그러면은 위험혐오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보다 더 위험혐오적인 보수적이 되겠죠. 그죠? 그런가요? 최적이 되려면 개별 투자가 입장에서 수익률이 극소화해요? 극대화해요? 위험이 극소화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밑에 교차점이 접점이죠. 그걸 내고 그 위에 거는 안 고치려는데 그건 맞을까봐. 그죠? 그래서 저한테 욕할까봐 두 개 다 그냥 해서 교차점이 확실하죠. 그럼 최적이 되려면 아까 요게 아래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이죠. 그건 우상향하는 효율적 전선과 요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되죠? 접해야 돼요. 교차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차점을 뭐다? 접점이죠. 접하는 점에도 맞고 접점에도 맞죠. 고치셨습니까?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도 맞췄어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맞추시는 건 다 맞추시는데 22번 갑니다. 22번 가면은 자, 요거는 107페이지 3조 하시고요. 자, 가장 옳은 거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겁니다. 자, 1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
금융쪽위험은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재원의 일부로 사채나 저당 대부를 부채를 사용한 건 맞아요. 그것까지 맞습니다. 근데 미처 쳐보세요.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어떻습니까?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정책이 바뀐 겁니다. 그럼 뒤에 지문은 이건 뭐다? 자, 이거는 법률적인 위험이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앞에만 딱 봤을 때는 사용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 변화가 됐다는 건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이걸로 금리가 인상할 수 있죠? 결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인으로 봅니다. 그죠? 그럼 이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는 법률적 위험으로 고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부채를 많이 빌리거나 재정정책 때문에 금리가 인상한 건 공통점이에요. 근데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변한 거는 법률적 위험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2번은 위험이 클수록 더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수익은 많아요. 근데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이 커지니까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지만 위험이 클수록 기대수익이 높아지지만 위험 수익이 비례지만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입니다. 그렇죠?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지렛대가 들어가죠? 2년 있다가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를 제외한 차액만을 본인이 부담해야 부동산을 매입하여 정의 내부 조건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자, 변이 계수라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변이 계수는 위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기대 수익률당 위험입니다. 위험이 표준 편차거든요. 자, 그러면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자, 그럼 변이 계수는 추가 소득에 대한 위험 정도는 맞죠? 그럼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를 나타내면서 이게 낮을수록 위험이 낮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인플레가 반영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는 자,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임대를 올렸어요. 그 위험의 전가입니다. 통제가입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하나씩 보여드려 볼게요. 23번은 넘겨보세요. 127. 128페이지로 가시면은 23번. 따라해 보세요. 부채 감당률. 1보다 커야 되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매기의 순소득이 원리금을 상환할 자녀액이 있다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간 김에 자, 거기에 제가 2번은 이따 보여드리고 3번을 한번 가보세요.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배당은 세전으로 봤죠? 그러면 세전연금 수익 승수와 지분 배당률이 역수예요. 그죠? 그럼 따라해보세요. 역수관계. 그러면 지분 배당률하고 세전 현금 수지가 역수면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져요.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진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은 책에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부채 비율도 높아지죠. 그럼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대부비율이 커지면 싹 다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2번, 5번 순소득 승수를 한번 가보세요. 자, 순소득 승수는 총투손이죠. 총투자액을 순소득으로 나눠요. 자, 순종합소득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만 구하죠? 가공기, 유형, 순까지만 구하지 세금은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번은 중립적인 지렛대 효과 아시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지렛대 효과는 페이지 108페이지 하시면은 자 108페이지에 23번에 2번은 거기에 중간에 중립적인 지렛대효과라는 게 있어요. 108페이지 위에 유형에 양가로 2번에 3번 중립적은 그냥요 다 같아요. 그럼 지렛대효과란 차입이자율의 저당 수익률과 자기자본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거죠. 얘기하셔야 다음 갑니다. 그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들었다는 거죠.
역수관계를 물어본 거죠. 물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자, 많이 풀었던 거죠. 28번. 뭐 이건 틀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다 맞췄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142페이지고. 자, 24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LTV는 담보인정 불려서 L을 V로 나누고요. DTI는 총부채 상환이 불리니까 D를 I로 나눈다. 자, 그럼 적은 금액 선택하죠? 그럼 펜 들어보세요. 펜 들으셔서, 형광펜 들으셔서, 다른 색깔 칠하시고. 자, 지금 풀으셨으니까, 풀으셨으니까 LTV가 60%죠? 요거 형광펜. 그 다음에 거기에 담보가액 7억 묶으세요. 그럼 6, 7, 42, 4억 2천이 LTV로 빌려주는 거잖아요. DTI 총부채 상환 비율 몇 프로? 40%. 인컴 연소득 6, 8천. 그럼 4, 8에 30이잖아요. 그럼 3,200만 원이 원리금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그냥입니까? 이 안에 이자가 있습니까? 그럼 빼줘야 된다는 거죠. 부채 상환이. 얼마가 있죠? 1200만 원 있죠. 그럼 얼마만 원리금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2000이죠, 2000. 그런가요? 그럼 2000만 원이 나오면 빨리 무슨 상수? 저당 상수. 저당 상수. 0.1 낼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그럼 얼마? 2억이 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적으니까 2억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5번도 다 마치셨잖아요. 그죠? 25번 들어갑니다. 자, 요약집은 120페이지 참조하시고요. 몇 번 들었어요? 1번.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120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가시게 되면,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자, 일단 12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따라보세요. 미상환 저당 잔금. 그럼 미상환된 대출액의 잔금이라는 거죠? 저당 잔금은 매번 내는 게 원리금이잖아요. 그게 이제 원리금을 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땡겨서 갚습니까?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겠죠. 연금 현가계수. 그래서 잔여기간을 땡기겠죠. 그죠? 그럼 감칙금계수예요?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그래서 미상환 대출 잔액이나 잔금이나 아니면 잔금 비율은 무조건 연연입니다. 감칙금계수가 아니에요. 2번 맞죠? 저당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잖아요. 그죠? 융자금 1원당 매기 상환해야 할 원리금.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저당선수는 이응 들어가잖아요. 저당선수의 현가죠. 연금의 현재 가치는 매기간 연금을 저당선수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도 있죠. 왜? 역수니까.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지만 저당선수로 나눠도 되고. 연금의 미래 가치, 연내 나오면 감칙금 개수죠.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보면 되죠. 자, 26번을 많이 들으셨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별표 3개. 별표 3개. 125. 125페이지 가시면은, 가공기 이용순 있죠? 순대가미가 있고. 그래서 26번은 천천히 나갈게요. 별표 3개 치셨나요? 자, 얘는 무조건 떠요. 근데 이제 어려우신 게,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가 이제 요거는 26번은 요약서 125와 126인데 순서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가공기 유용순 부세 영세죠. 부세 영세. 그래서 순영업소득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죠. 그럼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겠고 현금 수지가 나오고 무슨 세를 빼요? 영업소득세. 그럼 세전이 됩니까? 세후가 됩니까?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죠. 순대감이 아시죠? 그래서 영업소득세는 순대이감이에요. 순대감이. 순대를 다 쳐먹다니 감이. 그럼 우리가 순대를 빼요? 감이를 빼요?
감가와 이자를 빼죠. 그런가요? 그럼 가세에 대한 표준액이 나오면 여기다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되겠죠. 그럼 순소득이 지금 7만만 원이 아니라 7억이라는 뜻입니다. 7억. 부채 서비스액은 연간 원리금이에요. 3억인가요? 그런가요? 얘가 4억인가요? 세전이. 그럼 순소득이 아까 7억이었죠. 그러면 대체충당금은 더합니다. 대체충당금은 얼마입니까? 2억이죠. 이걸 더한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자 이자와 이자가 이렇게 봅니다. 한번 보세요. 원리금이 3억이잖아요. 그럼 이자가 1억이면 그죠? 이자를 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자가 1억이죠? 그죠? 감가상각 빼는 3억이 되겠죠. 그럼 얘 9억이죠? 얘 4억이죠? 그럼 가세 표준의 가세 대상 소득이 5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죠? 9억이 4억 빼니까. 그죠? 세율이. 그럼 0.1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1억이 되나요? 그런가요? 푸니까 아시겠죠. 그럼 1억이니까 세후 현금 수지는 3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대체 충당금을 더하는 게 좀 관건이었죠. 그러니까 대체 충당금은 시험 문제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체 충당금을 더해야 된다는 걸 까먹으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일단은 서울에 종로나 강남에 조금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순위감만 합니다. 대체는 안 해요. 그죠? 대체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안 나오는 거는. 대체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가져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랑 이제 대화를 합시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면서 대체충당금 지금까지 없어서 계속 순위감 뺐어요. 대체충당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단점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낸 거죠. 동감하십니까?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대체충당금 내서 냈어요. 세대 원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체충당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체충당금에서 좀 문제가 갈렸던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근데 눈빛만 보면 알거든요. 물론 뭐 찍으신 분들은 이걸 몰라요. 이건 전혀 모르니까 아이씨 막 돌리는데 순위감 해서 이건 생각 안 하고 요것만 뺀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 순대감이.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순대를 사가세요. 근데 한 사람이 계속 처먹어요. 네가 다 처먹다니 감이. 감이 겁도 없이 세공제가 되다니. 아시겠죠? 순대감이. 꼭 체크하세요. 27번도 100% 3개. 되게 쉽고. 근데 이건 재밌습니다. 제가 답을 찾아내는 요령을 가르쳐드립니다. 요령을. 자, 이건 푸는 것보다 그 원리에서 요령을 안다면 5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재밌는 거 가볼게요. 자, 27번. 투자자 갑은 항상 1년간이 나오죠. 운영한 후 처분할 예정으로 임대상가. 자, 우리가 그냥 상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원룸이라고 할게요. 투자했다. 1년간 투자 안에 현금으로 다음과 같을 때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는 뭐냐. 요구 수익률 있죠. 요게 할인율이에요. 자, 그래서 수익성 지수와 순영가를 예로 할인하죠. 할인율이고요. 자, 갑니다. 투자 금액은 100백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는 뜻이고요. 요건 2억 2천이라는 거죠. 2천. 2천만 원이라는 뜻이고요. 자, 합계는 1억 2천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1년 후에 현금 유입이죠. 1년 후에 현금 유입이 자, 얼마입니까? 1억 2천 3천 얼마? 1억 5천이라는 거죠. 자, 얘가 낸 게 이거예요. 자, 이게 유사하게 나왔었는데 시험 문제가 순영가가 여기가 얼마예요?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면 얘가 돼요. 그죠? 그러면 예금액과 예금액이 같아요. 지금 대답 안 해요. 맞습니까?
다시 할게요. 얘가 3번이고 4번이면 0에서 얘가 더하면 0이 되고 이거 되거든요. 그럼 얘와 얘 금액이 같으면 정답이에요. 옳은 질문입니다. 대답할 때까지 갑니다. 그럼 3번하고 4번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찍으면 안 되죠. 이건 틀린 질문이 아니라 맞는 질문입니다.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내부 수익률이 있고 여기가 수익성 지수가 있죠. 그럼 순효과가 0이라는 것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은 1이 되겠죠. 거의 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출됐던 게 순효과가 0이고 수익성 지수가 1이면 이 요구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이 같습니까? 그럼 얘가 20%가 됩니다. 그럼 정답은 5번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게 우리가 냈던 건데 이 어떻게 나왔냐면 순효과가 0일 때 내부 수익률이 20%가 나왔거든요. 우리 거 뺏긴 거예요. 예를 들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응용해서 가는 겁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럼 정답은 5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첫 번서부터 막 1번 내부 수익률 갖다가 틀리면 큰일 나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자 그러면 얘가 500만 원이니까 얘도 500만 원이 되는 거 되고요. 자, 따라서 가치가산은 순영값밖에 안 된다. 다른 건 안 돼요. 퍼센트와 지수는 이걸 더한다고 해서 합이 똑같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 얘가 20이고 얘가 50인데 얘가 70이 나올 수는 없죠. 그럼 70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가치가산이 안 되니까. 다른 숫자가 나와줘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얘가 1.25고 얘가 합치면은 뭐 1.04인데 풀어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요? 자, 그럼 갈게요. 요거를 물어본 거잖아요. 자, 갑니다. 그냥 이대요. 할인을 해야 돼요. 자, 1 플러스 0.2에 1승이니까 1점이니까 1억이 되겠죠? 그럼 1억에서 1억 빼면 0이 되고 1억 1억 나누면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우리가 내부 수익률은 그냥이요. 요걸 갖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걸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오리지널은 1 플러스 R이 넘어가고, 그죠? 대답해보세요. 그 다음에 1억 2천에다가 1억이니까 1.2가 되고, 1 플러스 R이니까 넘어가니까 0.2가 되는데, 자, 따라하지 맙시다. 자, 1년 기준에서요, 내부 수익률은 투자액이 내려가요. 따라서 투자액이 내려간다. 자, 차이가 올라간다. 얼마 벌었죠? 2천만 원 번 거잖아요. 그게 수익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20%가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자, 요것도 500이 나온 걸 알아야겠죠? 네. 그러면 요거 3천만 원을 1.2로 나누면은 2,500이 되거든요. 그럼 2,500에서 2,000 빼니까 500이 되는 거죠. 이게 할 필요 없죠? 왜요? 이거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1.2 나눠서 이거 빼면은 500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해보시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자, 그러면 요것만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아까 그냥입니까? 자, 투자액을 밑으로 깝니까? 그러면 1.2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1억 2천 투자해서 1억 5천 벌었죠? 그러면 3천만 원 번 거잖아요. 0.3억이 되죠? 그 0.3을 1.2로 나누면 되겠죠? 몇 프로가 나오겠어요? 0.25니까 25%가 되겠죠. 맞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R에 이걸 넘겨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투자 금액이 내려간다. 그 차이가 올라간다. 그죠? 1억 5천에서 1억 2천에서 5천 번 거 3천만 원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얘와 얘를 더하면 얘가 되죠. 그러면 3, 4번은 맞는 지문이죠. 동감하시나요? 얘가 0이죠. 얘는 얼마?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답은 1번도 답이 맞는 게 얘가 0이면 20%와 내부 수익률이 같아지는 거니까 맞는 거죠. 그죠? 자, 얘 가치 가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20, 50 나와서 70 된다는 건 뻥이거든요.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냈지만 아주 잘낸 문제입니다.
왜냐? 이 수익성 지수와 내부순이익과 수익성 지수는 계산 문제가 100%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순효과가 0이면 수익성 지수가 1이 된다. 내부와 요구가 같아진다. 순효과만 가치 가산이 되고 다른 건 안 된다라는 다 파악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문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틀었지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내부순이익 할 땐 그냥입니까? 투자 금액이 내려갑니까? 그 차이가 올라가니 내부순이익법이 더 씹을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2년이 되면 헷갈려요. 2년이 되면 안 맞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이게 2승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죠? 왜냐, 이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야매가 먹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2년이 되면 2승이 되면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1년에서만 내부순이익 냅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내부순이익을 2년 냈다가 난리 납니다. 그죠? 아마 이 시청 들어갈 거야. 너 죽여버려야지. 아무데도 안 나오는 건데 너 2년 내고 난리야. 내부순이익은 1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순효과와 수익성 지수는 3년, 4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는데 이 문제가 가장 유력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따보세요. 순효과, 내부수익률, 수익성 지수 각각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령이니까 이렇게 맞히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그냥 아무거나 구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푸니까 허무하죠. 푸니까 몇 번이에요? 5번 정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갈게요. 쉽습니다.